안녕하세요. 내집 파는 형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최저가 현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3룸이고요. 아파트 등기입니다. 아파트 등기 3룸 최저가 현장입니다. 초중반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비록 평수는 작습니다. 하지만 빌라 가격에서 분양가를 조금 더 올리시면 아파트 등기를 만나볼 수 있고요. 심지어 대로변이었습니다. 바뀔 일이 없습니다. 자, 교통편은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인데요.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래시장, 원미시장이 도보 5분이면 가능한 또 인프라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원미초등학교, 북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 3억대 부천서 최저가 아파트 현장 전시 현관부터 빠르게 만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 전시 현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왼쪽에 키 큰 장으로 신발장 총 두 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텐트보드 스타일로 표시 좋고요. 중문은 스윙도어로 해놨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오시죠. 거실 사이즈가 넷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3억 초중반대 아파트 등기 거실 사이즈 대략 예상되시나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가 무려 3,800이나 나옵니다. 야, 3억 초중반대 3,800 거실이고요. 소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소파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4인 소파까지 두시고요. 이런 협탁 공간 두시는 거 추천해 드릴 거고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TV 아트월자에도 강국 타일 마감 처리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대형 TV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시면 주부님들이 조금 아쉬워할 거예요. 좀 작아졌습니다. 자, 요리할 때는 상고 전기 쿡탑 이용 가능하지만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4인 식탁까지는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냉장고 자리는 한 대밖에 안 돼요. 양문형 대보다 한 대밖에 안 되는 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올해 우수 브랜드 대상 1위입니다. 소형 아파트 건축 대상을 받은 또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안방인데요. 네, 여기 안방 사이즈는 거의 암호입니다. 암호. 군대 가면은 남자분들 다 아시죠? 암구고 말하죠. 자, 3322입니다. 포병분들 아실 겁니다. 3322 사이즈 잘 빠져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에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안방 욕실도 사이즈 잘 빠져있습니다. 수관장 선반, 코너 선반,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서 바쁘실 때도 안방에서도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두 번째 방은 2500입니다. 성인분이 쓰기엔 좀 작습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자녀 쓰기엔 딱 적당한 걸로 예상돼요. 싱글 침대, 책상 딱 그 정도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방 가시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사이즈 잘 빠져있죠. 바쁘실 때도 샤워하실 공간이고요. 수건장, 선반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고요. 2300과 2400 나온 세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넓은 드레스룸 또는 컴퓨터 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억대 초중반 아파트에 통근한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재 대피 공간까지 해서 이렇게 널찍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 세로 청결, 가로 다 가능하고요.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죠. 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3억 초중반대에 이런 테라스가 있다. 아, 정말 궁금하시죠? 원미동 부천에서 최저가 아파트 현장 3룸입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유선상황밖에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권 또한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상담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